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2번째 시간입니다. 표적이냐 실체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음 주까지 공부를 해야 오늘 설교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가실 텐데, 그래도 이번 주에 잘 들어두셔야 다음 주에 제대로 된 그런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그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열심히 피력합니다. 성경의 독자는 성도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막 주고 읽어서 깨달아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야기도 영적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저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민족적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아들이죠. 영광과 언약, 율법, 예배,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조상 있죠. 조상들이 있고 또 육신의 예수도 그들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도 유다지파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원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가 너희에게서 났지만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났는데 육적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울이 나열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고 배경들이면은 틀림없죠. 그렇잖아요. 아들됨, 언약, 약속, 율법, 조상. 조상이라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씨, 그 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 그 조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씨가 그 조상들에 의해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니,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그걸 문자로 펼쳐준 게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은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면 그 율법은 그냥 풀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구원이 되는 겁니까? 그것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구원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율법이라는 거짓말에 빠져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 참말의 진리를 전파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한다 그러죠? 그 참말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내가 참말을 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 라고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게 지금 로마서 9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이 민족적 이스라엘은 그러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어떤 자들로 지금 예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형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지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이러한 배경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서 육신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의 예수가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육신으로 낳았다고 해도 그런 것으로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요.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그런 것들은 그저 표적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 양자됨, 언약, 율법, 약속, 예배, 조상, 예수,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영광, 영광, 독사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걸, 드러난 걸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눈에 보이게 나타난 그 영광, 그것이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이 땅에 세워진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내용을 담아서 보이는 그릇으로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케이마이 보이는 걸 표적, 세메이온 그래요. 사인, 시그널,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세메이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정표 자체가 가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육신으로 오신 예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받지 못하면 그 자체로는 표적, 세메이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수가 구유로 오신 것이 표적이다 그래요. 그 예수 안에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조상 등의 개념들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함유하고 있는 예수가 표적으로 주어진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기서 구유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히브리 말로 구유라는 단어가 에부스라는 말이거든요. 에부스가 이렇게 쓰는데 이 싸매기 위에서 이렇게 기둥을 내려다본 거거든요. 그걸 형상화해서 문자를 만든 거예요. 기둥은 언약이죠. 눈에 보이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부스, 구유라는 것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구유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시면 그걸 구유라 그래요. 근데 요거를 모음은 뭐 필요 없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아바스라고 읽어버리면 요걸 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유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구유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통이니까 구유라는 건 하나님께서 성전을 눈에 보이는 약속으로 주어서 먹이기 위해 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유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어 먹이게 하기 위해, 먹이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언약, 약속으로 준 게 뭐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라는 아기가 구유에, 구유에도 아니에요. 구유로 케이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시되어 있어요. 보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러면 구유로 오신 예수가 그 하늘의 양식, 진짜 양식으로 보여져야 그게 진리죠. 그런데 그게 그냥 표적으로 보면 그게 엉뚱한 양식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는 표적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구유와 아기 예수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형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 독사,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하늘이 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 나타낸 게 독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늘에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고 그게 땅에, 에이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유로 온 그 예수를 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신 예수를 내용으로 보지 못하고 그 예수의 기능이나 능력이나 그분의 행한 일이나 말 등을 그냥 표피적으로 받아버리면 야,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살렸대, 혈루증 환자도 살려냈대, 죽은 자도 나사로도 무덤에서 끄집어냈대, 무리를 걸으셨대, 이런 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셨대, 심지어 이것까지 그게 무슨 여러분을 구원해 주냐고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진짜? 그게 여러분을 용서하나요? 정말? 그걸 그냥 표피적으로 받으면 그걸 성경이 악이라 그래요. 악. 마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원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게 천기가 프로소폰 호 우라노스예요. 하늘에 그 나타난 것, 프로소폰, 파님,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걸 프로소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걸 천기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 하늘의 외적인 그 모습, 나타난 그거, 율법이죠, 당연히. 그거는 분별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 아침에 하늘이 붉은 게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껍데기는 잘 보고 너희들이 편한 대로 다 해석해서 가지면서 왜 그 시대의 표적으로 그걸 못 보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게 전부 그걸 내용으로 담아준 건데 또 무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러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걸 표적으로 보고 표적으로만 보고 그리고 주님께 와서 아, 그거 되게 배부르던데요? 굉장히 맛나던데요? 그때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는요, 하루에 열심히 노동을 하면은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게 하루 빵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 이들을 무상으로 계속 먹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오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해봐야 그 떡 하나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주니까 당연히 오더니, 그거 참 멋진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진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류의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표적을 호라오 하지 못하고 그냥 표적을 옵터노마이 에이도 하고는 나에게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찾아오는구나.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용으로 봐야지 어떻게 너희는 그것을 그냥 표적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죠. 떡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표적은 진짜 하늘의 양식은 그 떡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도 또 세상에 떡 얘기를 하고 앉았냐? 내가 언제 그 떡 가져오라 그랬니? 왜 떡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그거 갖고 왜 싸우고 있어?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은 뭐예요? 섞임과 혼합, 변질, 왜곡의 대명사죠. 누룩과 꿀이. 그래서 주님이 만날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꿀 섞인 과자네 그런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주님은 진주로 줬는데.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그렇게 표적으로만 봐버리면 모든 걸 껍데기로만 봐버리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육적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 성전, 제사 이걸 표적으로만 보고 그것만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장황하게 나열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라는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바울은 8장 말미에서 아들이 된 자들은 8장에서 바울이 피조물들이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우리를 진리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들들이 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버리죠. 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되니까 라고 설명까지 해줘요. 그리고는 9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구원이 필요한 어떤 이들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이런 자들은 아들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로 율법과 희생제사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던 육적 이스라엘 아닙니까? 바울이 9장과 10장에서 그 설명용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그 이 유한 존재들의 절망적 실존, 한계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그 옛 모습이며 진리를 알기 전에 옛 모습이며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진리를 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는 그 율법이라는 배설물 찌꺼기를 아우르는 아주 적당한 모형이 바로 그 이스라엘 아닙니까? 율법으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반드시 끊어진다라는 경고를 육적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교회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무슨 아들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다 원색적으로 꾸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서신서는 대부분 그 복음, 내수로 주어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나 인본주의로 자꾸 회개하려고 하는 그렇게 그냥 퇴보하려고 하는 그 초대 교회들에게 사도들이 철저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보낸 편지들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카탈게오, 아포호 크리스토스거든요. 카탈게오는 끊어져서 완전히 멸망하다. 부정적 끊어짐이죠. 로마서 9장에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서 여기에서 나온 거는 그냥 아포호 크리스토스거든요. 그냥 from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근데 앞에 카탈게오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완전히 끊어져서 망하는 부정적인 끊어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들이 끊어진다 그래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은혜로부터도 떨어진 자라는 거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육적 예수, 아들, 언약, 약속, 율법 이런 거 다 그 예수 안에 포함된 겁니다. 그 육적 예수를 표적으로 보고 땅의 음식, 땅의 먹이 나의 이 육적 자아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리고 이 육적 자아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그렇게 표적으로 예수를 봐버리면 그리고 그 예수를 당연히 그 예수가 나에게 그런 걸 줬다고 하니까 섬기고 숭앙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바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 거니까.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들, 약속, 언약, 율법, 그 육신의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야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그 얍복강 이후의 삶, 즉 이스라엘로서의 그 삶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요셉의 삶을 유다라는 안경으로 봐야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고는 요셉의 이야기를 풀잖아요. 야곱이 얍복강을 건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삶을 요셉으로 설명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그 율법, 그 자기를 헌신하여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게 율법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그것이. 실족시키는 자잖아요. 강도잖아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에 의해 환도뼈를 가격당하여 그 율법을, 말씀을 마음으로 갖게 되었을 때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 삶을 요셉이 설명해 주기에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밖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가진 자의 삶을 연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그 역할로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근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끼어 넣는 건 바로 이 유다라는 안경을 갖고 요셉을 보라는 거죠. 그럼 요셉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도 이스라엘이네요. 유대인,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유대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내용을 담고 이 땅에서 아나데마의 삶을 살다 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유다와 이스라엘, 요셉의 삶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들은 뭘 갖고 있어야 된다? 표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보증, 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름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은 거는 그냥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다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유다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유대인, 이스라엘인, 유대, 이스라엘 막 혼용해서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으로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이 루벤으로 시작하여 벤야민으로 끝나는 거예요. 벤이 아들이니까 루벤 아들이 여기 있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의 시작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완성된 아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열두를 아들로 성경에서 계속 쓰잖아요. 열둘 아들 그러니까 유다도 아들을 낳아야 하고 씨를 가져야 되고 이스라엘도 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에 의해 그들이 살아나요. 근데 그 아들은 표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진리로 해석된 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표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가 요셉이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 양식을 관장하잖아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로 표를 인을 갖고 있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같은 거니까 그 개념을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끌어다가 영적 이스라엘 씨를 가진 어떤 이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걸 엉터리 씨로 갖고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표적들을 등장시키면서 그게 그거냐? 그건 내용으로 이해되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짐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자, 이건 우리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니까.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요셉이라는 아들로 축약이 되어서 그 자손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다는 메시아를 낳아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죠. 그는 그 아들에 의해 구원을 받습니다. 실로가 온다 그랬는데 창세기 49장에서 그 실로가 메시아거든요. 유다의 씨로 실로가 온다. 그래야 유다가 살아난단 말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자손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셋째에게 며느리를 주질 않아요. 며느리를 셋째에게 줘야 자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자손이 없으면 자기도 죽습니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아들이 주님이 땅에 음란한 여자 성경에서 가늠하는 여자는 항상 뭘 의미한다 그랬죠? 내 남편을 그리스도, 진리로 갖지 않고 율법으로 가져 나와 연합시키면 그걸 가늠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가늠하는, 율법과 가늠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가늠하는 여자, 창녀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더니 그 씨와 그 씨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어떤 이에게 그래서 죽어야 하는 어떤 이에게 가서 그에게 인과 지팡이를 받아내고는 씨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이 유다는 죽어야 하는 유다는 뭔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제가 지난주에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죽어야 할 부정한 다말이 나중에 그 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그 씨의 주인에게 그 씨의 주인의 인과 지팡이를 내놓아야 산다 그랬죠. 그 이야기나 지금 제가 지금 다말을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여자에게 유다는 뭘 내놓아야 되냐면 염소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유다가 자기가 뭘 알아서 염소를 안 준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안 받아버리는 거라니까요. 희생제물을, 희생제사는 율법은 안 받아버리고 인과 지팡이만 뺏어버리는 거예요. 넌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생기자 유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가 돼요. 그 씨가 생기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싹 감추고 있었는데 씨가 생기자 어떤 일이 폭로가 되냐면 마누라가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창녀와 잠을 잔 유다가 폭로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도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다말이 입만 뻥긋하면 유다는 죽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말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할 그가 씨를 가진 그 여자가 자기가 그 모든 그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평가를 다 자기가 뒤집어 써버리고 입 뻥긋하지 않고 유다에게만 인과 지팡이 이게 당신 거죠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게 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의롭다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건 유다는 그리고 다말 살아야 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는 반드시 그 표, 그 인과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였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이라는 아들에 의해 죽음을 모면하죠. 요셉이라는 아들은 무죄한 아들이었어요. 다른 형제들의 그 죄와 어두움을 고발하는 아들이었죠.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얍삽한 인간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다른 이들의 어두움이 드러나버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어두움과 그 죄가 막 드러난다고, 폭로된다고요. 그게 요셉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폭로하는 그 형제는 죽여야죠. 그래서 형제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는데 유다가 팔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팔아요.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어딥니까? 무죄한 자가 애굽으로 가, 애굽의 감옥으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애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로 죄인이 되어 간다니까요. 무죄한 아들이.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살아 그 땅의 식량을 관장하는 유일한 존재, 그 안에 양식을 가진 자로 그 아비를,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니까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반드시 그 씨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묘로, 표로, 보증으로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 표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게 나를 살리는 씨란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아들을 씨로 가져야 살 수 있어요. 그 아들은 그리스도의 영, 즉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그 영을 담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 진리를 담은, 담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의 그릇이 육신적 예수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유다는 반드시 도장과 지팡이를 표로, 보증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랬죠. 다말이 유다고 유다가 다말이니까. 중요한 건 그 표라니까요. 그 표라는 건 자칼이고, 자칼이라는 단어도 표예요. 그 자칼은 반드시 네케바라는 여자, 그릇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자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도 있냐면 남자가 되다, 아들이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 표가 여자 안으로 들어가면 그 여자가 아들이 됩니다. 그게 구원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하아담 사람이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칼과 네케바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그거를 아, 사람 그래요. 근데 어떻게 부르냐면 하아담 그래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죠 여러분? 땅에서. 그죠? 자, 땅이 아담아입니다. 근데 이 아담아가 뭐냐면 요만 지워버리면은 아담이죠. 자, 아담을 어떻게 만드냐면 요 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를 말하는 거. 이게 문자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진리를 말하면 그걸 아담아라 그래요. 이걸 성경이 그냥 땅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오케이 괜찮아요. 자,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아담, 사람,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담이 만들어지죠. 아담이. 그럼 아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진리인데 이 아담만 되면 됩니까? 아담이 어디서는 굉장히 저주받을 인물로도 나타나고 어디서는 우리는 그 아담이 되어야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아담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을 담아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도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 말씀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 그러지 모든 인간들은 다 진리를 살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먹고 이렇게 살아요. 그걸 우리가 진리로 못 보아서 그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아 그거지 라고 내 안에 말로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아담이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하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걸 요 뒤로 갖다 붙이면 그게 아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성경에는 그냥 이 사람이 아니라 하 아담의 하 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호 휘우스 호 안트로포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 그래요. 항상 관사를 붙인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렇게 그 말을 진리로 가진 그 자들의 라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이들이 또 그 말을 가졌어. 그러면 그렇게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 되는 거고 셋의 아들은 노아, 노아의 아들은 셈. 이렇게 아르박삿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아들. 그걸 인자라 그래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설명하는 그건 이 땅에 그냥 그 시체로 내려올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래 것으로 말로 소리로 혹은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아파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르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말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는 이거를 티끌이라 그런다고. 티끌. 그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전을 말하기 시작하신 하나님.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뭘 줬어요? 성전, 율법, 예수,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를 만들기 위하는 거라고요? 이 진리를 가진 고 아담, 하 아담, 그걸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눈에 보이는 걸 그냥 표적으로 봐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 이걸 티끌, 모래 이렇게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티끌로 내릴 거야. 모래로 내릴 거야. 너희를 바다의 모래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때 쓰이는 게 이 아파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땅에서 티끌을 모아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용으로 알아야지 땅에서
티끌을 이렇게 모아서 물을 부어서 반죽을 해 구워서 요렇게 만들어냈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이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자, 그래서 그 유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씨, 그걸 진리로 아들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이,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의 그 중심, 광야는 뭐예요? 스데반이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어느 지파? 민수기 2장.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깃발을 들고 있죠. 그 깃발을 중심으로 남, 동, 서, 북 쭉 이렇게 다른 지파들이 포진을 하고 거기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움직여. 그럼 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 깃발이란 단어가 표적이에요. 표적. 표예요. 이걸 들고 이게 뭔지, 이 표적이 뭔지를 알면 사는 거고 모르면 죽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게 이 열두 지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전을 펼치다, 뻗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설명하고 뻗쳐내는 거. 그게 유다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지파에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죠. 유다지파가, 유다라는 말 자체가 성전을 내뻗다, 펼치다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성전, 그 성전의 완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보이는 걸로 줬더니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전에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성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파괴되어야 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 걸로 세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너희가 성령을 품고 있으니 너희가 세 번째 성전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 성전이에요. 내 안에 그 예수 있으니까. 파괴되어 새 것으로 살아난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반드시 그 유다지파는 그 깃발을 갖고 바로 그 씨, 살아난 그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유다는, 그 아들은, 이스라엘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표적은 반드시 깨져야죠. 쉽게 말할게요. 유다는 표를, 깃발을 갖고 진리로 보면 살고 표적으로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에서 예수라는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을 가진 유다가 그 예수를 표적으로 보면 죽는 거고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면 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 표적이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으면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뭐가? 피가.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 거래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표적, 유다가 가진 표적이 뭐예요? 피래요, 피. 그 표적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심판을 모면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 피는 뭐? 물, 물은 뭐? 성령, 요한일서 5장. 그 셋은 하나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피를 진리로, 성령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을 내가 넘어가 살려버리겠다라는 거죠.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출애굽기 13장 15절 보세요. 그때에 바로가 강퇴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너희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이게 표적이에요.
근데 뭘 표적으로 삼아요? 죽어야 할 장자가 하나님이 죽인 장자에 의해 살아난다라는 걸 니들의 표적으로 갖고 있으래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 그것이 유다가 갖고 있는 깃발이에요. 이렇게 유다, 즉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표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지팡이가 같이 등장한, 지팡이는 항상 가르침을 의미하니까. 우리에게 가르친다잖아요. 그 보증으로 오신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이 보증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치겠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표적을 갖고 있는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넷이라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네, 그때 당시에는 뭐 생선 장사한테 가서 네 마리 주세요라고 할 때도 매듭을 네 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이랬는데 무슨 네 번째가 뭐고 다섯 번째가 뭐겠어요. 넷이라는 아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랍어 숫자도 없었고.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넷이라는 날이에요. 네 번째 날. 창세기 1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게 네 번째 날이거든요. 레비. 레비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아래 것으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루어야 돼. 완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넷이라는 게 눈에 보여준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 돼. 무엇에 의해? 광명에 의해. 마오르가 그래서 네 번째 날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마오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배웠는데 오르라는 말이 빛이잖아요. 이게 빛이면 히브리어는 맴이 붙어버리면 이게 장소나 어떤 기명이나 기구가 된다 그랬죠. 그럼 빛이 비추는 장소, 빛이 비추는 어떤 것 이런 말. 이게 마오르라고 해서 이걸 성경이 그냥 광명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걸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오르.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그 빛, 그것이 비추어지는 어떤 것, 어떤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빛이 어디에서 비추어지는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에, 비추어지는 빛에 의해서 징조와 일자와 사시와,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넷이죠, 지금.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여기 넷이잖아요. 그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라는 거, 마오르라는 게 뭐냐면 요 맴이 진리잖아요. 빛을 진리로 주게 되면 그 넷이라는 게 이게 성취가 되는데 그게 뭔지를 시작을 하는데 첫 단어가 오트 표적이란 뜻이에요. 표적.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다가 광명을 두신다 그러죠. 자, 궁창은 라키아라는 단어를 했습니다. 라키아가 뭐라 했어요? 금을 얇게 펴서 펼쳐서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라키아인데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그냥 궁창이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만들어라 그러냐면 가운데, 위에물과 아랫물, 하늘과 땅의 가운데에다가 궁창을 만들으라 그래요. 근데 가운데라는 단어가 타베크라 그랬죠. 완성과 아래의 것이 와우라는 그 문자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베크, 가운데라는 뜻이 뭐냐면 이렇게 아래의 것과 위의 것, 좌의 것과 우의 것이 이렇게 이렇게 노를 저어 가서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는 그 지점이 있죠. 위의 것과 아래의 것의 교집합. 이걸 타베크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뭐예요?
위의 것과 아래 것의 교집합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아래 것으로 위의 것을 알게 만드는 그게 율법, 성전, 예수, 세상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라키아를 만들으라는 건 성전을 그런 용도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마오르를 하나님이 광명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오르가 나중에 율법서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성소 안에 등대 있죠. 이게 전부 마오르란 말이에요. 성소를 비추어서 성전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거를 그 등대를 그것도 일곱 등대죠. 우리 수요일날 배웠어요. 그건 일곱 말, 일곱 영, 일곱 눈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이 성전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면 그걸 마오르라 그래요. 그럼 그 마오르에 의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표적, 징조, 사시, 모옛, 일자, 염, 연한, 샤네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뭔지를 알면 그 넷, 유다라는 넷, 넷이라는 유다가 가지고 있는 그 표가 어떻게 완성이 돼야 그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성경은 광명, 그 마오르라는 걸 하늘의 태양이나 달 정도를 설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담은 성전과 연결을 시켜서 지금 우리에게 그 진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오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징조라고 번역이 된 그 오트라는 단어가 표적, 이적, 표, 깃발, 증거, 표징 이런 의미의 단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전이나 이 호코스모스의 세상이나 율법이나 성경이나 예수나 그리고 행하신 기적이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전부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내용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읽혀져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복음을 넷으로 설명해 준 다음에 내려가셔서 기적 행하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조금 아까 이야기해 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너희들이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줄게. 이걸 봐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아니었다니까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무덤에서 사람 살려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려놔봐야 또 병들고 또 죽어요. 아니 이 세상에서 조금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게 진짜 목적이었다면 그냥 하나님이 뭘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만져서 구하고 그래 그냥 말하지 다 나아라 그리고 다시는 병아 없어라 그러면 되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표적들을 그냥 표적으로 봐버리고 그걸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 일어나는데 쫓아다니고 병 고치는데 쫓아다니고 이러고들 앉아있는 거예요. 한국에 내로라 하는 그 대형교회의 장로들이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 가서 천번 머리 디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묵인하고 있는 한국 교회 이 자체가 가망이 있습니까? 큰 교회 장로들이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라 그냥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고? 그건 전부 표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하여 주님이 그 죄의 증상, 그 사망의 그 증상들을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어버렸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지. 그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표적으로 껍데기로 보면 그걸 성경이 어두움이라 그래요. 어두움. 지금 이 넷째 날이 창세기 첫째 날과 짝이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첫째 날, 넷째 날과 짝,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일곱이라는 게 되고 그 일곱을 마음으로 가지면 팔이라고 해요. 여덟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덟의 날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요. 그럼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이거는 검게, 이거는 환하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어둠이 뭔지를 2절에서 설명해주고 시작하세요.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품의 판임, 기품이라는 것의 이름을 어두움, 호쉐크, 흑암이라 하자. 그러고 시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밑에서 이 기품이 모인 물이고 그것을 바다, 얌이라고 할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래에 그 위에 샴마임, 하늘,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물이 있다라고 그랬죠. 쉼이 명사를 쓰면 이름이지만 형용부사를 쓰면 거기라는 뜻인데 거기에 물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 그래요. 그 물이 진리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 물론 상징적이지만 아래의 물로 우리에게 준 거를 눈에 보이게 준 걸 바다라고 하고 아래의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잠시 이름을 호쉐크, 어두움이라고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나쁜 거예요? 그게 없이 어떻게 그 위에 물을 아냐고요. 그걸 직접 줄 수 없어서 우리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유한 존재의 절망적 한계란 말이에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의 물이라는 것을 주어 위의 물을 설명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준 눈에 보이는 아래의 것을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그걸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아래의 것으로 그냥 봐버리면 이게 어둠이고 이게 죄요, 이게 악이지만 이 어둠으로 그 위의 것을 알아버리면 이 어둠은 즉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것 내 눈에 보이는 똑같은 그것이지만 나에게는 빛이란 말입니다. 그때 그 죄가, 그 악이, 그 율법이 나에게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면 그것이 바로 빛, 오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빛을 낮이라 이름하시고 그러죠. 낮이라 칭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낮이 날입니다. 욤. 그 빛을 욤이라고 하자 그래요. 근데 욤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진리를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 것, 그 어둠 이것들을 갖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지요라고 알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낮 이렇게 이야기해요. 날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둠은 밤 그래요. 근데 밤이라는 단어 자체도 라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 어둠을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 줬어요. 그러면 배우면 돼요. 그러면 그걸 낮, 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날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기 위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날들이, 날이라는 의미가 그런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 그 진리를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날들의 역사의 목적이라니까요. 주님은 어두움이라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율법으로 오셨으니까 어두움으로 오신 거죠, 그분은. 그러나 빛이라는 내용을 담고 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그 빛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유한자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알면 그게 낮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전부 어둠이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볼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눈이 멀어 그냥 어둠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그래서 표적으로 오신 예수가 그냥 표적으로 인식이 된 후에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빛을 봐야 되는데.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빛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동안이 낮이다 그랬어.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랬죠? 내가 있는 그 시간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어머니 보면. 이 시간 동안, 내가 있는 기간 동안에 너희들은 열둘이 돼야지, 낮의 사람이 돼야지, 아들이 되어야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곧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면, 이 어둠인 세상에 빛이 잠깐 왔다가 사라졌네? 그럼 빛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여긴 그대로 또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라지면, 이제 심판이 오는데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 그 빛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다 어두움이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너희 안으로 뚫고 들어가 버리겠대요. 그거 없는 자는 이 어두움 세상 속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갖고 있는 이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죽어버린 그 표적을 자칼로, 인과 지팡이로, 가르침으로, 보증으로, 성령으로 당신의 백성들 안으로 인투전 시켜버린 거예요. 뚫고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그게 성령이에요. 그렇게 표적은 반드시 진리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오르, 빛, 오르로 시작한 그 빛은 오트로 완성이 되어야 돼요. 오르가, 이게 빛이 있으라에서 빛이 오르잖아요. 그리고 표적이 뭐냐면 오트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가 빛이라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표적의 내용을 너희에게 이제 주어서 너희들을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시작하냐면 이제 표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징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요, 율법이요, 예수요, 성전이요, 세상이요, 인간이요,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은 진리로 완성이 되지 못하면 멸망시키는 양식이 됩니다. 그 구유의 아기가 먹이다, 양식,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구유가.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하늘의 떡이야 그랬으니까. 그것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못하고 표적으로 보아져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게 우리를 멸망시키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역시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오. 이게 호라오예요. 표적을 너희가 호라오하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으로 먹고 배만 불리고 그것으로 야 우리의 배를 이렇게 부르게 해주는 이가 있어? 하고 나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적 가치나 육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섬김의 대상. 이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호, 브로시스, 호, 아플루미가 뭐냐면, 이게 멸망시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너희가 내가 하는 어떤 기적이나 말이나
심지어 나까지도 이런 것을 그냥 표피로만 봐버리면 그게 멸망시키는 양식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해.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양식은 열심히 너희들이 율법 행하고 제사 지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일 아니니? 그게 멸망시키는 양식인데 그런 일 하지 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 근데 그 양식은 누가 준대요? 인자, 하 아담, 하 벤. 호 휘어스, 호 안트로포스.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이 그거 준대요. 말씀으로 주는 거죠, 이건요.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자 아니라, 인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보증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주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그 아들들, 그 사람의 그 아들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주시면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죠. 그리고는 이것이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양피를 베는 게 할례죠. 그거는 인간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씨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할례를 표적이라 그래요. 근데 언약을 담은 표적이래요. 언약의 표적이다. 어떤 언약입니까? 약속의 자손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하죠. 아들만 합니다. 아들은 8의 날에 그의 육의 그 생명을 완전하게 부정당하는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할례라 그래요. 언약의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아들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8의 날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기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후에도 표적을 주세요. 보세요.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느니. 무지개는 일곱 색깔이죠. 7입니다. 일곱을 너희에게 언약으로 준다. 이게 뭐냐면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표적이에요. 역시. 이게 언약의 표적이다라고 일곱을 줘요. 그리고는 그 일곱을 안 자들을 방주에서 나온 자들이죠. 그들이. 여덟이라고 그래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여덟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일곱을 알아. 그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 여덟이 되는 게 무엇인지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트라는 것 다음에 사시, 모예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순서예요. 하나님이 마오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표적, 오트, 그 표적을 반드시 어떤 것으로 완성해 내실 거예요. 근데 오트를 주고서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예드라는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는 사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라는 단어도 역시 맴이라는 그 문자와 야드라는 단어의 조합이에요. 야드라는 단어가 에덴이라는 단어와 맥을 같이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정하다, 정한 때 모예드가 그러니까 정한 때 약속하다, 언약, 약혼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절기, 정한 때, 약혼하다,
언약하다, 정하다. 자, 이런 의미의 의미를 품고 있는 그 사시라는 모에드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 등장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언약의 마지막 그 목적이 뭡니까? 자카리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그분과 네케바에 불과한 우리의 그 혼인의 완성이잖아요. 그 연합이죠. 이게 목적이죠. 언약의 목적이. 그래서 약혼하다? 그 약혼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혼이에요. 혼인으로 완성되는 약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크게 기쁨이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혼인의 약속을, 그 사시, 모에드라는 그 약속을, 언약을, 절기라는 걸로 주세요. 절기는 사계절이라고 해도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넷이죠?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넷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예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거두고, 하얗게,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걸 보라고 사계절 준 거예요. 봄 되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 난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여름에도, 아니 겨울에도 거기는 낮에는 반팔 입고 다니거든. 얼마나 따뜻해요. 근데 하도 흐리멍텅하니까 날씨가. 그렇게 오래 지나다 보니까 한국 겨울이 너무 그리워. 그래가지고 진짜 온전한 겨울을 20년 만에 처음 제가 이번에 맛보는 건데요. 세상에 겨울이 6개월이야. 웬 겨울이 이렇게 길어요? 아니 3월인데 아직도 이렇게 추워요. 질리려고 그래 이제. 그러니까 계절은 절기는 모에드는 그러라고 준 게 아니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날 로마서 7장에 죽어야 할 첫 남편이 죽죠. 그게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무교절에 교회 광야에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이 하늘의 양식으로 쏟아집니다. 그 교회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거죠. 오순절날 새 남편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추수가 된 알곡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장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게 절기가 가진 의미잖아요. 자, 언약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표적으로 주세요. 옷으로 주시는데 뭔지 몰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걸 절기로 풀어서 그 언약, 그 혼인이 뭔지를 풀어서 줄게 라고 모에드로 줘버려요. 그러나 그 절기나 그 표적, 모든 건 아직도 다 이 아래 거잖아요. 어두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걸로 그게 뭔지를 알아버렸으면 그게 뭐예요? 징조, 사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일자죠. 그 일자가 용이에요, 용. 진리를 주다. 그게 그 표적이 어둠 그 아래 것이 그 오투와 모에드가 나에게 어둠으로 주어졌지만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았을 때 그걸 용 진리를 받은 자가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으면 그걸 일자라고 그래. 일자가 뭐예요? 난 하여튼 일자 용이에요. 그게 순서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두움과 오투와 모에드 그거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아래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발 들고 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래 것으로 이 어두움을 입고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크로노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아서 이렇게 진리로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크로노스를 살면서 카이로스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양자를 같이 살 때 이게 짝으로 사는 거, 그것도 살고 이것도 사는 거, 어둠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내 빛을 가지고 사는 그걸 샤네라 그래요. 그게 연한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연한은 뭔지도 모르겠어. 그것도 구호사전 찾아도 안 나와. 연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부터 시작해서
연한 샤넬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넷이라는 거예요. 유다라는 넷의 아들이 그렇게 표적을 갖고 시작하여 샤넬로 완성을 하면 그게 영적 이스라엘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고 바울은 그것들을 표적들을 전부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걸 니들이 그냥 갖고 있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8장에서 말하는 끊어지지 않음이라는 건 이런 걸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다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육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창세기부터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니까 요즘 뭐 세대주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꾸 저에게 메일을 그냥 수십 통씩 보내가지고 뭐 외국 뭐 학자들의 무슨 논문도 보내주고 이메일로 말이죠. 그거 아니라고 세대주의가 맞다고 저 민족적 이스라엘이 곧 다 구원받을 거라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거 다 스팸 메일 처리해놨으니까 보내도 안 읽는다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뭘 그걸 읽고 앉아있어. 신학교 때 다 공부한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이야기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야기만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그 절기, 그것을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혼인의 이야기를, 이 크로노스의 역사를 통하여 그 혼인의 이야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그 하나님과 잘 화해하여 결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바울이 중매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아내로 중매한다. 결혼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중매쟁이가 소개하는 남편의 스펙이 영 말이 아니죠.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보기에 연한 순 같고 볼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아.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아. 얼마나 못생겼으면 보자마자 얼굴을 돌린다 그래요. 그는 대학도 안 나왔어. 예루살렘의 정규대학, 4년제 정규대학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전문대는 뭐 수도 없이 많았고 무학이야. 머리 둘 곳도 없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동생들은 또 왜 이렇게 많어. 거기다가 그를 남편으로 맞는 즉시 나의 육이 그 앞에서 부정이 돼야 돼. 누가 이런 남편을 택합니까? 근데 어떤 정신 나간 이들이 그 일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신랑 앞에서 나의 그 원함, 육적 원함과 내 그 육신이 그렇게 부정당하는 게 맞지라고 하며 그 남편을 신랑으로 꼭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잊지도 않는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그거 배우라고 허락한 거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끼리 마음 맞춰서 행복한 뭐 천국의 작은 모형을 이루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결혼이란 제도를 준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배우자를 찾습니까? 여기 청년들. 배우자 기도 제목들 한번 다 꺼내보세요. 예수와 정반대의 스펙들을 다 원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많이 배워야 돼. 그러니까 목사들도 전부 디민,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가 왜 필요해요? 나는 그거 받은 사람의 90% 이상은 전부 사기꾼이라고 봐.
돈 들이면 다 주는 거. 많이 배워야 돼. 돈 많아야 돼. 잘생겨야 돼. 키 커야 돼. 됐으면 시댁 식구는 적어야 돼. 그 앞에서 내가 부정되는 게 아니라 그이가 나의 앞에서 부정돼야 돼. 전부 반대야. 그래놓고 나는 진리를 알아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예수라는 남편이 그렇게 좋다며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의 배우자는 왜 정반대의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냐고요. 자, 아무튼 고대의 혼인은 아이가 태어나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혼인의 절차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장인 장모가 있는 장가로 와야 돼요. 그래서 장가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와요. 언제 오냐면 밤에 와요. 그리고 7일 날 동안 밤에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장가에서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첫 아이를 낳을 때까지. 첫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가 있는 시 집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혼인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이 역사, 날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 바로 그 혼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가져야, 씨를 가져야 돼요. 내 안에. 그 진리를 마음으로 가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뭐에 두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리로 그렇게 씨로 왔을 때 이게 날이고 용미고 그렇게 해서 위의 삶과 아래의 삶을 동시에 사는 이 세상에 빛이 된 이들의 삶을 샨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를 다 사는 이들의 삶.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표적으로 주신 그 열의 그 율법, 열의 율법을 넷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카톨로스 코드란테스, 넷의 마지막을 반드시 완성해. 그러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성전을 위해서 보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성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정사각형 정육면체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 넷이에요. 넷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그 오트를 갖고 그 하나님의 완성, 그걸로 우리가 이제 진리로 완성해버려. 그러면 그게 무트가 되죠. 그게 죽음이에요. 오트, 표적을 우리가 무트로, 진리로 완성을 해버리면 그걸 육의 죽음이라고 한다니까요. 인간 육신의 모든 가능성이 부정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완성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표적의 총화가 바로 예수라 그랬죠?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조상들을 통하여 설명이 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율법으로도 설명이 됐고 성전으로도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고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렇게 진리라는 씨를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들이 전부 진리 앞에서 깨져야 할 표적이요 그릇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깨져야 할 표적들만 붙들고는 우리가 선민이다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오늘날에도 그렇게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마다 예배를 한다고 하고 저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저마다 찬송을 하고 저마다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약속을 이야기하고 언약을 이야기하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그것도 힘들다고 그런 어려운 조직신학적 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신문 얘기만 해. 근데 전부 껍데기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섬기고 표적으로서의 예수를 섬기고 그 예수가 하신 일만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다음에 열심히 그 예수만 섬기고 있어요. 그게 죽은 것 같았으나 다시 산 짐승으로서의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 임금으로 죽을 거야. 그게 십자가란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이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그이가 세상 임금이지 뭐예요. 우리는 그냥 국어사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자꾸 나의 상식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세상 임금, 사탄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뱀, 마귀 이렇게. 그분이 세상 임금으로 죽어야 세상에서 임금되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죽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임금으로 내가 죽을 건데 세상 임금이 곧 또 다시 온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내가 죽으면 이제 마귀가 다시 활개를 치고 온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어떤 이들이 세상 임금으로 죽은 나를 다시 살려 자기들의 유익에 써먹을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없느니라.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를, 그 표적으로서의 예수, 그걸 율법으로, 성전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옛날에는요,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 해서 절대 못 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를 아리마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요셉, 예수님의 식구가 없었습니까? 아니 살면서 속만 새겨갖고 다 도망간 건가요 그냥? 아유 저거 그냥 장례도 치르기 싫어 이렇게? 왜 가족들은 어디 가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시켜요? 요셉이라는 이름은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사람이 죽은 예수를 만지면 안 되기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장사 지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가 굴에다가 갖다 쳐넣는 겁니다.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인자의 라인이 다 묻혔던 막벨라 굴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양우리, 양우리는 늘 성전이에요. 성전에, 율법의 성전에 예수가 율법으로 묻혔으면 다시는 만져도 안 되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평토장, 무덤을 봉분을 세우지 않고 평토장을 해놨어요. 부정한 거니까. 근데 혹시 자기들이 그거 밟을지도 몰라서 그 자리에다 이렇게 회를 칠해놨다고, 안 밟으려고. 그러한 율법적 노력과 시도를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은 예수를 살려놓고 열심히 거기 가갖고 그 이 예배당을 성전화 시켜놓고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살아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내 밖에다가 걸어놓고 내 소원을, 나의 이 인간으로서의 이 욕망 성취를, 나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열심히 빌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이 예배든 뭐든 주인공은 나여야 돼.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고, 나를 감동시켜주지 못하는 찬양팀은 찬양팀도 아니야.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왜 이래? 뭘 왜 그래? 당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설명해 주는 게 뭔데 다 불편한 거예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제가 어제 기독교 TV를 우연히 보게 되어서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한국에서 뭐 네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국 교회의 뭐 사상가를 자처하는 분이죠. 개혁의 리더 뭐 이런 분. 30분간 딱 깔끔하게 설교를 끝내시더만요. 근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꼴을 못 봤어요.
아니, 제가 끝날 때까지 딱 한 번만 어디든 좋으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그걸 설명 좀 해줬으면 나중에는 그냥 예라도 예화로라도 한 절만 좀 얘기를 해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성경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집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한데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셔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일어났더니 피로가 다 풀렸대.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잠이라는 걸 마련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회복에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고는 끝났어. 다 듣고 나고. 그러니까 피곤할 땐 잘하는 거야. 뭐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요. 회복의 하나님? 이게 비상교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회복하세요. 더욱게 가세요. 배부르게 가세요. 야고보가 말한 그거 비상교와 뭐가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성경으로 설명을 해줘야죠.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잠만 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감사해요? 그걸 깨달아야 되냐고 우리가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갖고 아니 한국교회 지성들은 거기 다가 있다며 근데 아멘 아멘 하고 앉았어요. 거기서 날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다고 내가 회복이 돼요? 아무 의미도 없이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거나 뭐가 달라요? 뭘 굿모닝이야? 언제 봤다고? 아무나 뭐 안녕하세요. 안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에일리네란 뜻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이는 절대 그 평안 못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녕 못하죠? 내가 그 안녕이 뭔지 설명해 줄까요? 안녕하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안녕하겠냐고요. 아무나 만나면 뭐 기도하고 있어요. 아, 나의 노예 같은데 왜 안 가냐면 무조건 그냥 만나면 할렐루야 이러더니 아 그게 무슨 인사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삶이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데 뭘 할렐루야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있어요. 뭘? 왜 날 위해 기도를 해? 잘 살고 있는데.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냥 버릇이 돼갖고 여기서도 구원받으세요. 회복하세요. 안심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게 편한가 봐 서로. 너무 화기애애해요. 너무 부러워. 그런 분위기. 그렇게 표적으로서의 예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가짜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게 그 이삭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서 아직 애 못 난 사람들은 다 기도해서 애를 받아야죠. 그 애 허락한 게 아니라 씨를 주겠다고 했더니 표적이 담고 있는 그 씨를 주겠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이해를 못하니까 아들 주겠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 씨를 진리로 담아서 아버지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담아서 아들 안에 담아 이걸로 아버지 그 씨를 깨달아 알아라라고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약속의 후손 그 씨를 통하여 그 진리가 뭔지를 깨닫고 부엘쉐바를 팍 찍은 다음에 진리를 알아요. 이게 일곱 우물이지. 이것이 진리지라고 알자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제 이건 필요 없잖아. 이건 갖다가 파괴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아버지를 담아준 그 아들은 파괴해라. 그래야 네 안에 그게 아버지로 들어갈 거 아니냐는 거죠. 이삭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형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준비된 어린 양이 내가 준비한 양이 죽어야 할 자 대신에 대신 죽는 게 그 이야기였으니까 이제는
그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형으로서의 그 그릇은 필요 없잖아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 내 아들로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은 백세해 주신 그냥 후 불문 날아갈까 금이야 오기야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이 담고 있는 더 귀한 그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얘는 나에게 섬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알았으니까.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그 씨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진리를 담아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아들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아버지를 알았잖아요. 진리를 복음을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는 역할을 다 한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서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리아산에서. 거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왜? 이제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들 안에 담아 나에게 허락하신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면 그 아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아들을 섬깁니까? 요즘같이 그냥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전부 그 자식에 묶여가지고 꽁꽁 묶여갖고 그게 자기 생명이야. 다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지 이렇게. 아니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끊어낸 게 그 관계라니까요. 그걸 내가 너에게 네가 이렇게 우상으로 삼으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냐? 하나님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아들이 중학교 때 사고로 죽었는데 이 선배가요 소파에 앉아갖고 일주일을 일어나질 않는데 똥오줌을 거기다가 다 싸면서 너무 낭망이 돼갖고 나도 그냥 죽겠더라고요 거기서. 그게 내 생명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라고 아들 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거 안에 담겨있는 터귀한 그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이제 깨달았으면 그 예수는 이제 내 마음 안으로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걸 아담아, 하 아담의 그 소리로 전해줘야 되는 자란 말이야. 나는 여전히 그냥 열심히 미나이다 미나이다 하면서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을 채우고 편안하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잠을 주어서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예수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표적은 멸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포함한 모든 표적들은 전부 진리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어. 그러나 뜻은 통해.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언어로,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뜻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진짜 이심전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언어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이 이 마음을 자기가 가져가면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유일한 증거지 뭐예요. 여기서 찬송이 터지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뭐 대단한 경험을 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이빨이 뭐 금이빨로 바뀌고 부러졌던 팔이 붙고 그게 나를 살립니까? 시편 19편 1절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당연하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날은 날에게 날이 요미입니다. 낮, 날, 빛은 날은 날에게 레마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줘요. 전부 그냥 지식만 이렇게 날은 날에게 말을 해준다는데 그걸 말로 듣는 이가 몇 명 없으니까 다 지식으로 갖고 잘난 척들 하는 거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 자는 거듭남을 설명하면서 성령으로 난 자는 소리는 듣는데
그게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는지 몰라. 그런데 흔적이 남는단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 이제, 누가 날 고쳤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 중요한 건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적은 깨지고 내용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하늘의 그 생명수, 그 진리의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통하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성령을 배, 코일리아가 이게 성전이거든요. 배에서 흐르는 생수라고 하죠. 성경에 어디에 내수로 흐르는 생수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또 모에드의 그 에덴입니다. 그러면 에덴에서 발원하여 넷으로 흐르는 강 이야기도 그 이야기겠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아래의 표적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그 표적에 머물며 하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른 그들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터져버리는 그 자유가 우리 서문화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